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중국 플라잉 베어에서 지원해준 고스트 5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조립 제품으로 직접 조립을 해야 하는데 이 조립이 어렵지는 않은데 어렵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뒤에서 이야기하고요. 스펙을 살펴보면 배드가 Z축 아래로 움직이는 직교형 프린터로 탄소 유리 배드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레벨링은 수동 레벨링으로 직접 맞춰야 하고요. BMG 익스트루더를 가지고 있고 메뉴는 풀칼라 터치스크린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배드 사이즈가 정사각이 아닌데요. 많이 쓰는 엔더3 배드랑 비교해보면 크기가 다르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뽑으면 25cm가 넘는 길쭉한 출력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조립을 잘하고 레벨링이 잘 되면 출력은 좋습니다. 탄소 유리 배드의 온도를 올려서 사용하면 안착도 잘 됩니다. 바닥 안착이 안 되면 뽑기 어려운 문어죠. 옆에 있으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익스트루더는 프린터 뒤쪽에 있습니다. BMG 익스트루더는 메뉴 조작을 통해서 필라멘트를 넣고 빼줍니다. 특히 이 BMG 익스트루더는 듀얼 기어 익스트루더로 보호된 방식에서도 플렉서블 필라멘트를 잘 뽑을 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모아이를 플렉서블로 뽑아봤습니다. 초점을 조금 잃었지만 거미줄이 생기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Z축에는 TMC 드라이버가 없지만 출력할 때는 조용한 편이고요. 메뉴도 풀칼라 터치스크린으로 직관적이어서 조작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조립과 레벨링이 잘 되면 잘 나오는 프린터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프린터를 사는 분들께는 박스에 들어있는 책자에는 조립 설명이 없고 유튜브를 보라고 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설명이 너무 없습니다. 특히 이 XY축을 상단에 올릴 때 4개의 기둥의 높이가 최대한 같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동 레벨링 할 때 한쪽 모서리만 유독 안 맞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초보자는 모를 텐데 설명이 너무 없습니다. SD카드에도 출력용 테스트 파일 말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린터를 조립할 때는 그 프린터를 처음 산 마음으로 함께 동봉된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부품도 안 맞고 육각 렌치도 너무 짧고 볼 모양도 없어서 나중엔 제가 가지고 있는 육각 렌치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3D 프린터를 산다 이러면 추천은 좀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프린터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고 특히 이 프린터는 박스형 프린터로 쉽게 챔버로 개조해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챔버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은 프린터를 찾는 분이라면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립 설명과 안내가
좀 더 친절해진다면 더 좋은 프린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